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경제문과 김주혜입니다. 네, 8월 18일 토요일 8월 3주차 토요 야간 경마 예상입니다. 자, 이번 주 야간 경마가 끝이죠. 2012년도 자, 이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면서 상당히 이변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 야간 경마가 마지막 야간 경마 주간이다 보니까 이번 주도 또 한번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출전하는 마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혼전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대박 오늘 경마에 김준현 그리고 정필봉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또 준비를 한 만큼 이번 주 마지막 야간 경마 대비를 장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야간 경마도 또 우리 김준희원은 꾸준히 조결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조결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번 주 야간 경마를 대비한 조교 내용 어땠습니까? 네, 이제 간만에 폭우가 내리면서 상당히 이제 정신이 없었던 그런 하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수의 이제 보호 차원에서 나름대로 뭐 강인한 훈련보다는 이 주로 적응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모습이었었고, 또한 이 지난주에는 이제 외국인 초청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수선했었는데, 나름대로 뭐 다음 주 월말을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 이번 이제 야간 경마 마지막에 출전하는 마필들보다 8월 월말에 출전하는 마필이 더더욱 빡세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번 야간 경마 마지막도 좀 이겨야 되고요. 거기에 또 다음 주 월말까지 우리가 이제 배당에 좀 무게중심을 두면서 다가서면은 충분히 또 8월 달에도 이 고배당의 신화가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나름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 대박을 좀 이끌어내줄 수 있는 사인이 깊은 마필들이 또 이 월 야간 경마 마지막 주간에 또 전부 다 총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터질만한 혼전 냄새가 나면 가감성이 가감함이 좀 필요해야 돼 한 표를 던지면서 아주 멋진 대박말을 매경주 한번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가 야간 경마를 마지막 주인데 자, 지금 각 마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상당히 빡세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지금 이 8월 달은 우리가 진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우리 김준희 의원이 준비한 승부경주, 6경주와 12경주 준비를 하셨네요. 자, 6경주는 메인 승부로, 그리고 12경주는 A급 승부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필봉이도 두 개의 승부경주 준비되어 있죠? 5경주 그리고 10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5경주는 X파일 승부 그리고 10경주는 A급 승부가 준비됐습니다. 대박 오는 경마의 메인 추천 경주 11경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1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번 1경주는 국산 5군 1400m 경주입니다. 10주의 마필이 나와 있는데 1번 아이리스 그리고 10번 바다돌풍 여기에 4번 퍼펙트 러브 자 7번 장수비마 이렇게 한 4파전 구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이번 경주에서 배당이 조금 더 나온다면 6번 해방둥이 또는 3번 대본승리 쪽에서 배당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 있는데 자 지금 그 인기 마필 중에서 1번 그리고 10번 자 4번 7번 요 네 마리의 마필 중에 자 우리 김준현 어떤 마필이 가장 재미있어 보입니까? 네, 현재 김정준 더군다나 이제 이 한창민 이 경마라는 것은 기수의 사이즈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팬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죠. 나름대로 뭐 서맹을 이끌어내도 선입전개를 해도 이 장수비마에 대한 이 마필의 능력은 착순권이 최선이었었고 나름 또 이번에는 간만에 25주의 강명준 마방에서 이 박태종 기수를 끌어올린 것 보면 나름 이 장수비마에 대한 이 강인한 승부가 눈에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많이 갖게 하고요. 거기에 또 이 결정적으로 이 편성을 잘 살펴보면 이 대본 승리가 지금 무한신주하고 병합 훈련을 하면서 컨디션이 그렇게 썩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거기에 또 박상우죠. 근데 7번 이 장수비마는 이제 선행 강단마가 대본 승리보다는 훨씬 더 컨디션이 양호하고 조교가 좋기 때문에 박태종이면 이 선행을 이끌어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 장수비마가 선행을 가는 순간에 박태종 기수가 뭐 꾸역꾸역 타겠습니까? 이빠이 타겠죠. 이빠이 타면은 아마도 7번 이 장
모습이면은 이제는 2012년에 또 색다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한판의 레이스가 이번 1400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하겠고, 특히 이제 보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 25조 강명준 마방에서의 이 승부 해결사는요, 박태준 기수가 예전부터 요리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7번 장수비매에 대해서는 오늘만큼은 꼭 주시를 해야 된다. 이 갈리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가운데 속에 난타전이니까 우리가 또 한방 제대로 잘 붙이면 좀 영양가가 있는 한판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장수비마 좋아요. 자, 530kg대 아주 고급 마필이죠. 순발력도 있고 지구력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면 근성이 부족한 게 단점인데, 자, 그 근성을 부족했던 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완전히 칼을 가고 준비를 했죠. 박태준 기수 등짝이라면 뭐 초반부터 뭐 강공은 필연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이경주 국산 육군 1000m 마련 경주고요. 자, 이세마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신예마 혼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신예마 경주이기 때문에 자 배팅을 세게 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소액 배팅으로 가볍게 들어가야 되겠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신마들은 아직까지 망아지이기 때문에 좀 검증이 필요하고요.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방의 승부 의지까지 우리가 엿봐야 되는데, 이번 이경주에서는 그 마방의 승부 의지가 지금 세게 걸려있는 조교 때 그 분위기 자체가 자 완전 이게 승부 조교인데 라고 느낌이 왔던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력 중에서는 1번 브리그, 2번 스톱뮤직, 4번 퓨처맨, 그리고 게이트가 외곽에 있죠. 10번 노동크라운이나 9번 가나도로, 6번 급추진,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입상권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이게 입상권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자, 이 4번 퓨처맨이 지금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난 것 같아요. 주행 심사 때 모습에서는 퓨처맨이 그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는 어떠세요? 네, 그래도 이번 신예마 경주도 이제 난타전에 네. 혼전을 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놓고 보았을 때 이제 김준희의 스타일에 딱 맞는 우리의 갈리마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1억 6천만 원짜리. 자, 이제 제가 이 부산 경마에서는 이 체인지업에 대해서 해운대 스타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이 부산에서의 부천은 해운대죠. 거기에 또 이 서울에서의 부천이라고 하면 천담동인데, 거의 뭐 이 최근에 이 싸이의 이 강남 스타일이 아주 데이트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블리그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마체 생김새가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생겼고, 역시 1억 6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이 상금을 갖다가 벌어들이겠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마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블리그에 대해서는 얘는 뭐 이 강남 스타일을 능가하는 거의 뭐 천담동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 가천벌에서 명마급으로 좀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이트 1번에 문세영 기수죠. 또한 능검 당시 때는 초반부터 그냥 눌러가지고 뭐 최대한의 마필의 능력을 아낀 건데, 자 이번에 32조 마방에 마이 에너지하고 병합 훈련하는데 말은 아주 기가 막힌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게이트 1번에서의 블리그는 1억 6천만 원짜리의 이 마필 가격 정도는 충분히 밥값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 1번 블리그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그냥 무식하게 한번 관심을 갖자에 한 표를 던집니다. 네, 브리그는 강축으로 팔리죠. 지금 그 아무리 이게 지금 신예마 망아지 경주다 할지라도 브리그는 강축이기 때문에 제가 브리그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었는데 지금 브리그 강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자, 브리그는 축입니다. 브리그에 붙여서 어떤 마필들을 노려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경주가 신예마 혼전 경주, 더군다나 선행마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러한 경주인데, 아마 선행은 4번 퓨처맨 또는 10번 노동크라운 이쪽에서 나아갈 것 같아요. 10번 노동크라운은 2억기수, 자 게이트가 외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상 좀 약간 불리한 맛은 있고요. 퓨처맨은 4번 게이트에서 하만식 기수가 초반부터 좀 강하게 밀고 나가면 뭐 선두권을 좀 장악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단거리 경주에서는 선행마가 좀 유리하겠죠. 더군다나 비도 많이 왔는데 4번이나 10번 쪽에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지네요. 자, 3경주죠. 혼합 4군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지금 뭐 4번 라운볼트, 자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조경호 기수가 이거 걸음만 살짝 재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왔으면 온 것 같아요. 직전 경주 걸음이 좀 남았던 그런 마필이 4번 라운 볼트였는데 이번 경주 조기 때 모습 보니까는 직전보다 마필 상태는 더더욱 좋아져 있는 모습인데요. 자, 4번 라운 볼트 거기에 9번 올라 영웅, 2번 용문 뭐 이런 마필들 거기에 1번 문학의 인디언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라운 볼트. 자, 지금 34조. 신우철 마방에서 12번하고 두 마리를 내놨는데, 자, 분명한 것은 4번 라운볼트가 훨씬 상태가 좋다죠. 4번 라운볼트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아, 그냥 입사권 한 자리는 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 나름 이제 이번 야간 경마철을 맞으려내서 우리 이제 특급 관리마들이 상당히 선전을 잘해주고 있죠. 거기에 전부 대부분이 다 배당마입니다. 지난주에도 뭐 너미드마라든지 강한 여신 빅토리, 거기에 또 이 배룡이 우공이산. 자, 이 마필들을 갖다 전부 다 우리가 마본 조합에 마본도 상당히 깔끔하고 좋았었어요. 하지만 이 경마라는 것이 역시 뭐 충막감 선정이 상당히 중요했었던 만큼 충막감 선정에 좀 미스가 나오면서 더 큰 배당을 좀 노리다 보니까는 아까비성의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말았는데, 자, 일단은 이번 1000m 레이스에서도 진짜 나오기만을 좀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우리의 특급 A급 갈리마가 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마라는 것이 전개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냥 두 마리가 전개상 줄서기로 땡땡 끝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용운까지도 게이트 2번이고 선행이라서 좀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조기전설 김준희로서는 이 4번 2번 이 약배당의 막건을 절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배당을 갖다가 휴지통에 버리면은 이번 판때기가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자, 지난주에 못다한 아쉬움을 이번 제 3경주에서 본때를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이고 배당을 좀 어떻게 잡아내는지 또한 우리의 갈리마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현장에서 아주 멋진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4번 2번의 약배당은 절대 인정을 안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현장 공부를 가지고 가시겠다. 좋아요. 배당을 자, 때려야죠. 네. 배당을 때리는 것도 좋고요. 또 저배당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배당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배당이라는 것은 따라가다 보면은 멀리 멀리 도망가는 게 배당이죠. 자, 차근차근 차근차근 붙어나가면서 자 우리가 육상에서 마라톤을 뛰듯이 차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지구력을 가지고 자 레이스를 펼치다 보면은 그 과정에 999 막건도 있는 거고요. 고배당 막건도 있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종일관 999 막건, 고배당 막건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일찍 오링되고 빨리 퍼져서 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항상 경마는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상책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4경주죠. 국산 육군 1200m 경주 안말들 가는 경주 편성인데 이번 경주에는 13번 샤인 갤러퍼가 가장 눈에 띕니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가파른 상승세의 걸음이라면 이번 경주 1200m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자 게이트 좋죠? 4번 센순이 그리고 1번 송워리어, 박현우 기수 3km 감량 2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6번 야오프레즈, 그리고 뭐 배당이 더 나오면 8번 북해이변이나 10번 아리랑바람 뭐 이 정도에서 배당이 조금 더 나와줄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들고 있는데 네. 우리 김준희 의원은 이번 경주 상당히 혼연도가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이제 터질 수가 있는 한판이기 때문에 네. 약배당은 좀 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경마라는 것이 한판을 잡아도 제대로 잘 잡았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네. 시너지 효과라기보다는 그 기대 효과가 아주 엄청나다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경마를 매경주에 다가가는 이유는 최소 금액을 투자를 해서 최대 수익률을 이끌어내는 게 저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중고배당을 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이 중고배당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교가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1200에서는 제가 돈 되는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6번 이 야오프레즈에 대해서는 직전에 또 게이트 11번에서 자, 오경환 기수가 상당한 인기를 모았는데 자, 김준희는 흔들리질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 그냥 가감하게 잘라냅니다.
내가 뭐 뒤에서 놀다가 뭐 날라오기는 합니까? 그만큼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또 팔리면 또 코미디죠. 그래서 6번 야오플레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잘라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인기말 하나 잘라내는 것도 진짜 어디 가서 물어보면요, 이 서승훈 기수라든지 박윤규 조교사한테 뭐 돈 100만 원 가지고 가도 절대 안 낚여줘요. 그래서 6번 야오플레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축구가 이 올림픽에서 첫 이 동메달을 땄듯이 이번 1200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기쁨을 좀 안겨줄 수 있는 이 배당말을 간략하게 한 마리만,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만 대략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9번 황금 배지가 지금 단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말이 조금 해서 자 무시했다가는 아주 큰코 다치죠. 예전에는 이 고개가 아주 딥다 높아가지고 진짜 꼴통이랑 꼴통은 다 부리고 댕겼었던 이 황금 배지인데, 오늘 또 이 아노리 기수의 부중이 50kg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만약에 스타트가 잘 되기만 한다면 이번 1200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다. 그만큼 이 고개 이 목쓰임새, 이 고개 쓰임새가 구보시의 목쓰임새가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런 애가 테크닉이 한번 제대로 잘 받쳐주면 일 한번 낼 수가 있는 것 같고, 더구나 이제 이 정의원님이 이 황금배지하고는 인연이 있어요. 이 첫 실전에서부터. 그래서 이 9번 황금배지에 대해서는 이건 입상만 하면은 난리가 나는 배당이 좀 나올 것이고, 아마 축구에서 동메달을 딴 거 그 이상으로 금메달을 딴 것 같은 기쁨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9번 황금배지에 대해서는 당구장 페이지 5개는 필히 체킹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황금배지. 그래요. 자, 필봉이가 뭐 이거 관리하고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만은 요번 경주의 황금배지보다 더 좋은 말이죠. 8번 북해이별인데, 36초 김양선 마방에서 지금 투톱 체제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최범현 기수하고 원정일 기수를 기승시켜서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데, 최범현 기수를 기승시켜서 빼먹고, 그 다음에 원정일 기수 태워서 때려먹고, 자, 이 마필이 지난 5월 20일날 원정일 기수 기승해갖고 때려먹었던 마필입니다. 그것도 배당으로. 그리고, 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또 인기마가 됐죠. 그리고 꼴찌. 직전 경주는 상대가 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정일 기수가 이거 안 갔습니다. 이번에 이거 최범현 기수가 타고 때려 먹어야 될 차례인데 지금 허리가 안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일 기수가 한 번 더 태웠는데 이거 배당으로 또 때려 먹을 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황금배지도 찬스지만은 8번 북해이별도 이번 경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복병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국산 5군 1200m 마련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는 필봉의 첫 번째 승부처죠.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자, 5경주 오늘 토요경마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배당으로 붙어올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주죠. 먼저 예상을 하기 전에 팬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8월 2주차 경마, 서울 경마가 일주일간 휴장 후에 지난주에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혼전 경주가 좀 많았죠. 자, 필봉이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또 준비를 한 만큼 좋은 성적을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필봉이가 노리고 들어갔던 경주가 토요일날 1, 3차기 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졌죠. 물론 일요일날은 8개가 나왔어요. 더 열받고 아쉬웠습니다. 금요경마는 8개 경주 적중이 나오면서 승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토요일과 일요일날 졌기 때문에 지난주 8월 2주차 경마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적이 됐네요. 정말 죄송스럽고요. 지난주에 아쉬웠던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봉이가 이번주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준비를 했고 또 조교를 보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팬 여러분들에게 한구라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5경주 엑스파일로 때려드리는 승부경주인데 지금 노립수를 줄만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도 많은데 불안한 인기마도 있죠. 하지만 이번 경주 걸음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직전 경주에 승부가 없었던 마필이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때의 모습에서는 엄청난 스피드와 탄력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러면 때려야 되겠죠? 경주거리가 1200이 오히려 요 마필에게는 더 유리해 보입니다. 물론 저배당을 공략하기는 그건 아니죠. 자, 불안한 마필 잘라내야 되는 부분에서 저배당을 공략하고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도요, 충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배당이 나오면 배당으로 때리고 가야 되겠죠. 이번 5경주, 자, 지난주에 못 대했던 아쉬움을
완벽하게 털어내기 위해서 자 배당 승부 들어가는 경주 5경주 엑스파이어 승부인데 조교가 90마필 완벽한 아나마필 자 놓고 때립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5경주부터 자, 배당으로 항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경주 필봉이 엑스파이어 승부에 이어서 이번 6경주는 우리 김준위원의 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자, 토요일 날에 제일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자, 메인 승부처로 접수하겠습니다. 자, 터질 수 있는 공산이 상당히 높은 대접전 혼전이 되겠죠. 자, 이런 어려운 편성에서 이 저배당을 공략한다라는 것은 요건 말도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매주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기마들을 항시 매경주에 좀 잘라내면서 배당이 좀 터지는 레이스에서는 가감함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지난 주말 살짝 좀 놓고 볼까요? 자, 이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비앙이라든지 거기에 뭐 정월보름, 비코프, 거기에 또 천사의 영광, 글로벌로즈, 야단법소 우승, 무적에이스 절대지존, 창원노브, 거기에 또 미라클 파티, 뭐 최초로 거기에 썬더스카이, 대오패밀리, 거기에 뭐 황금장군, 뭐 적벽대전, 하이플레이스, 주가상승, 강개토함, 스마트타건, 번개돌이. 거기에 뭐 정상나래라든지 뭐 블러싱스타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뭐 매경주에 좀 어설픈 세력들은 다 잘라내드리고 시작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는 인기마들 다 배당이 빵꾸 났었던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을 다 잘라내고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그만큼의 이 배당을 잡을 기회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또 마번이 잘 엮이면 지난주에 좀 1, 3차계 결과들이 좀 많았었는데 나름 좀 아쉬웠다라는 건 너미드만 더구나 강한 여신 빅토리 거기에 또 배롱이 우공이산 레이스 때 마번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막간 선정의 미스가 나오면서 1, 3차계 결과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뭐 경마라는 것이 뭐 충막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배당판에 빵꾸가 나 있는 세력들도 이 가감하게 잘라낼 줄 알아야지만이 더더욱 재미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적중이 나왔을 때는 한수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이 있죠. 자 이번 이 1300m 레이스도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으로는 첫 입상을 성공한 2번 오션 타이거하고 거기에 또 선행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5번 나도가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좀 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마가 뭐 전개도로만 되는 건 아니죠. 특히 육군이 마련 경주에서 1300이 그렇게 썩 짧은 거리 아닙니다. 그래서 2번 5번 이 선두권이 두 마리가 땡땡 당일 배당판이 빵꾸가 나 있을 텐데 두 마리가 땡땡 굳어서 게임이 쉽게 끝날 레이스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혼탁한 레이스에서는 배당을 좀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조교시에 진짜 가쿠시마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전력을 다지고 만들고 다지고 만들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제는 때릴 타이밍이 온 우리의 절대적인 또 승부마가 한 자리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번 주 6경주에서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이 고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적중만 나오면은 이 중반부에 그냥 아예 상황이 일찌감치 끝나기 때문에 고배당에 배당에 상관없이 10배가 됐든 20배가 됐든 50배가 됐든 무식하게 한번 때려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주 6경주는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 아주 멋진 결과가 나오길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구라의 힘은 조교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본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5경주, 6경주 자 12개의 경주를 놓고 봤을 때 딱 절반이죠. 절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5경주와 6경주가 또 승부처로 선택이 됐네요. 전반부가 끝나는 시점에 5경주, 6경주에서 두구라 하시면 전반부는 승리로 마무리 짓는 거고요. 자 지금 후반부가 시작되는 7경주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의 승부경주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7경주 국산 5군 1300m 마련경주로 요번 경주에 자 이 4번 와일드 위너 그리고 7번 천지신화 이 두가 조금 강해 보이고요. 아 박태정 교수의 8번 미담도 나름대로 좀 많이 팔려줄 것 같은데 8번 미담이 아직 결정력이 부족한 이런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세게 읽어주기가 좀 조금 껄끄러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해요. 자 이렇게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8번 미담에게도 입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왔고요. 여기에 1번 하늘문이나 2번 코리아 챔프 이러한 마필들까지도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편성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천지신화의 그냥 와일드 위너 땡땡구도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김준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 경마라는 것이 좀 확신이 있으면은 그만큼 이 가감함도 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접배당이면 한 수가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그러니까 접배당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마번을 좀 아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중고배당 같은 경우도 마번을 아껴서 맞추면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가감액이고 100배가 됐든 50배가 됐든 때릴 줄 알아야지만이 또 승부를 할 줄 알아야지만이 이 경마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재밌는 건데 뭐 천지신화 선행가고 거기에 와일드 위너 따라가고 그러면 아마 두 마리가 거의 뭐 땡땡 될 것 같아요. 아마 지난주에 유동보험성하고 이 티제토리아의 2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토요일날에 최저배당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저배당 게임은 이번 7경주가 거의 좀 유력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마리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저하고 또 김준희 의원하고 이 7경주가 또 의견이 통했네요. 자, 이번 7경주는 단톡막권으로 큰 방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8경주 혼합 상군 1400m 별정 경주입니다. 자, 이 1400m 경주에 14마리의 마필 무지무지하게 혼종도가 높죠. 2번 판타스틱 러너 그리고 11번 태수제 12번 찬기파랑 자, 이런 마필들이 또 괜찮고요. 지금 혼합 경주에 5번 사일런트준 국산마 강자가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국산마가 외산마하고 맞짱을 까갖고 거의 이기기가 힘들어요. 사일런트준이 많이 팔리면 많이 현장에서 사일런트준 5번 사일런트준이 많이 팔리면은 필봉이 자릅니다. 근데 덜 팔리면 무조건 안고 가야 될 능력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은 불안하지만 덜 팔리면 5번 사일런트준은 안고 가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배당이 조금 더 나오면은 9번 문화계 강자 또는 7번 물안개 이쪽에서 배당이 조금 더 나아줄 것 같은 그런 편성이죠. 2번 판타스틱 러너 뭐 능력상 한수 2고요. 자, 11번 태수제와 12번 창기파랑이 판타스틱 러너에게 도전하는 그림인데 제가 볼 때는 요거 그냥 2번, 11번, 12번 이쪽에서 또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김준현 요 세 마리 마필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였던 마필이 어떤 거예요? 네, 이제 전부 다들 이제 다 지금은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이제 단점들이 전부 다 이제 보완이 되면서 태수제 같은 경우는 이 완전히 예전에는 이 발걸음이 너무나 무뎠기 때문에 뭐 보여줄 능력이 아예 없었죠. 선행가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뭐 매번 같이 얘기를 합니다만 발걸음이 워낙에 가벼워져서 11번을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 거기에 또 판사신호는 힘이 차오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 약배당 쪽보다는 이번 1400에 검증이 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혼전이더라고 봐요. 그래서 1400에서 과연 역습을 반전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배당만은 없느냐라는 생각 좀 많이 가졌었는데 나름 또 5번 이 사이런트 중 같은 경우는 얘는 오리지널 도주성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주로 단거리까지는 거리 적응이 쉽게 끝났는데 나름대로 폭주 한번 해서 1400이죠. 폭주 한번 해서 그냥 얼떨결에 무너지다 보니까 사그리를 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에 공백이 있었고 하지만 얘가 이제 조교장에서 또 꿈틀꿈틀거리는 가운데 속에 선입으로 선행도 아닌 선입으로 작년 11월 달에는 1800m를 2차권까지 장거리 적응이 끝났고요. 그러면 1400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되겠죠. 특히 최근에도 이 선두권을 쫓아가면서 1700m까지 뭐 대가리까지 올라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이런 도주성의 마필의 각질을 가지고 있었던 애가 각질을 변경을 해서 최근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만약 선천적인 능력상 단독 선행을 편안하게 이끌어내게 되면 1400이 띕니까 못 띕니까? 더 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만약에 선행을 편안하게 가게 되면 얘는 상당히 재미난 결과를 좀 만들어낼 것이고요. 직전에는 이 가천타란이 원래 사이런트 준이 더 빨랐었는데 가천타란이 하만시킬수가 아예 그냥 넘어가서 선행을 갈차다 보니까는 사이런트 준이 그만큼 압박을 받다가 레이스를 포기했다 뿐이지 사실 1400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데 좀 한 표를 던지고 있으니까 분명한 이건 맞습니다. 자기 능력마들을 떠나서 이 외산마하고
외산마구 국산마구의 이 능력 차는 분명 외산마가 통계적으로는 강해요. 하지만 이번 1400에서는 또 사일런트 준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갖추고 있는 그런 한판이기 때문에 선행이면 1을 한번 낼 수도 있고 배당이 좀 좋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상혁 기수 또 선행마 잘 타죠. 야전사령부 가지고도 뭐 대가리까지 올라오는 가운데 속에 2012년에 상당히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상혁 기수 뭐 선행마나 잘 타니까 이때쯤이면 아마 해가 떨어질 그런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5번 사일런트 준의 이 변화된 모습을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국산 마필. 근데 사일런트 준도 분명 무슨 인기 한 3, 4위권에 지금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불안한 거고요. 자, 배당이 좀 좋고 덜 팔리면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말입니다. 사일런트 준은. 지금 배당의 흐름, 그리고 또 현장 분위기, 마필의 컨디션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마필은 사일런트 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가 은근히 지금 강합니다. 자, 지금 호남 마필들 상대가 은근히 강하기 때문에 사일런트 준은 물음표 부호를 제가 남겨놓고 자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4군 1300m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강추위 서 있네요. 자, 4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온수리. 자, 온수리는 뭐 이거 지금 1300m인데 적정거리 아닙니까? 자, 이거 웬만하면 온 것 같아요. 온수리를 놓고 1강. 그리고, 자, 또 2중을 찾아라. 11번 보성제일. 11번 보성제일. 그리고, 자, 또 찾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뭐 거의 능력이 비슷해요. 뭐 2번 뉴톱도 좀 팔릴 것 같죠? 3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마필. 근데 뉴톱은 승군전인데요. 요거는 직전 경주 최선을 다한 우승입니다. 이빨 때렸죠? 문세영 기수가. 이거 문세영 기수 아니었으면 못 들어왔습니다. 뉴톱. 문세영 기수였기 때문에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 박태정 기수라면 이번 경주 조금 믿음이 덜 가요. 뉴톱은.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얻으면 재밌죠. 자, 5번 스파르타. 직전 경주고 안간 마필. 그리고 뭐 7번 장귀천궁은 항상 조교 때 좋은 마필. 야, 재밌는 마필들이 많은데. 네. 온수리를 놓고 이번 경주는 축에 붙여 후자 찾는 경주인데 말입니다. 네. 자, 우리 김준 의원은 어떤 마필이 좀 재밌어 보였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이 농병 중에서는 이 상당한 혜택을 좀 많이 본 기수가 이제 아베 기수이고 거기에 이제 실렉터 기수도 뭐 대상 경주급의 용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이제 부사군이 인해 가지고 잠시 쉬고 있는데 이제 아베 기수가 이제 8월 달에서부터 이 서울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이제 서울에서 과연 부산만큼의 능력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발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 아베 기수가 이제 부산에서 보여준 능력마들도 많이 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새로운 태양을 배당으로 터트리면서 7월 달에 터트리면서 그때 고배당이 한번 새로운 태양으로 터졌죠. 우리 아주 특급 갈리마. 그리고 이제 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나름 이 아베 기수가 말을 잘 탄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한 부분은 이제 첫 실전에서 이 파인파인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조교평에서도 이 파인파인에 대해서 써드렸는데 1조마방에 이 파인파인을 이 목높은 말을 갖다가 요리를 벌써 조교장에서부터 갈고 들어가는데 무식하게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의 특성을 잘 알고 또한 그 말이 어떻게 뛰었을 때 어떤 어디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특성과 장점과 단점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말을 타기 때문에 상당히 영리한 기수가 이제 아베 기수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노련함이 밑바탕이 되는 가운데 속에 이제 부산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나름 또 오늘 이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에 대략적으로 이 아베 기수가 올라온 마방을 살펴보니까 4조 21조 53조의 말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베 기수가 인기 1위만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대뜸마뜻한 경주마 쪽에다가 많은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아베 기수의 이 부산에서 보여준 능력이 이 서울에서도 한번 제대로 폭발이 되면 아베 기수의 등짝 속에서 배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팬들 여러분들도 이 부산에서 뭐 능력을 다 검증이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서울에서의 아베 기수는 아마도 부산에서 대접을 받았듯이 서울에서도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8월 셋째 주에 이번에 테이프 끊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아베 기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또 더 많은 마필들을 올라가 있다라는 점만 놓고 보아도 좀 꿈틀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이 8번 특별한 승리에 대한 마필의 능력 무시하지 말자고요. 이기용 기수가 무빙해 가지고 1400 2차권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아베 기수는 더 노련하게 1400m 만약에 1400을 뛴다고 하면 더 노련하게 말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특별한 승리에 대해서는 진짜 특별한 우승이 나오면 아주 난리가 나는 배당이 나올 테니까 아베 기수의 8번 이 특별한 승리도 당구장 표시는 필히 체킹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승리. 그래요. 자, 아베 기수. 부산과 서울은 좀 틀리죠. 부산과 서울은 약간 이 경주 주로 뭐도 틀리고 또 기승하고 있는 기수들의 그 승부기나 또 기승술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아베 기수가 얼마만큼 부산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을 서울에서도 보여줄지 이번 한판으로 인해서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 국산 3군 1800m 별정경주 필봉의 A급 승부경주입니다. 네, 10경주 1800m 레이스 암말 들어가는 경주 편성인데 요번 경주도 좀 재미있게 붙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어지죠. 축은 있는 것 같습니다. 8번 초원여제. 자, 이 8번 초원여제가 최근에 2연속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예, 8번 초원여제는 직전 경주에 1800m의 첫 도전을 했는데 여유있게 우승을 거머쥔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장거리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 바로 8번 초원여제가 되겠죠. 요번 경주 한 번 더 때리는 거 맞아요. 그리고 초원여제와 더불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 마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경주는 이 초원여제 외에도 필봉이가 개인적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관리 마필이 있고요. 또 이 관리 마필들이 조교장에서 조교를 시키는 과정에서 자, 걸음의 변화가 완벽하게 뚜렷하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 버름의 변화가 찾아온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자, 편성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찬스러우구나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번 초원여제라는 축에 붙여서 때리고 받치면 되는 경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초원여제에 붙여서도 요거 최소한 중배당 이상 고배당 나옵니다.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볼 만한 값어치는 있겠죠. 자, A급 승부는 이번 경주에서 고배당이 아니라 중배당 이상 꽃배당으로 모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800m 앞말들. 앞말들은 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 좀 강하죠. 1400까지는 앞말이 강합니다. 하지만 1700, 1800으로 넘어서면서부터는 앞말들보다는 순말이 강한데 이번 경주는 순말들이 없는 앞말들 간의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이 다 찬스예요. 자, 다 때려 먹을 수 있는 조류의 찬스를 만났다. 그런데 문제는 조교 때 상태가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8번 초원여제라는 그 능력상 근소하게 앞서 있는 충마에 붙여서 자, 때려먹기는 딱 좋다. 꽃배당으로. 그래서 10경주 A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꽃배당으로 모시고 가는 꽃등심배당 10경주 A급 승부경주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국산 2군 1900m 경주고요. 대박오늘 경마의 메인 추천 경주 시간이기도 하죠. 자, 이번 경주는 국산 2군 장거리 레이스인데 지금 이 장거리 레이스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10번 주문둥이가 은근히 좀 세더라고요. 네, 요거 지금 저는 자, 웬만큼 뛰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은근히 세더라고요. 또 직전 경주는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아마 플리트보이나 지금 이 순간 초는 상대가 좀 강했죠. 아, 이런 강한 강편성 속에서도 마지막에 바닥에서 추익으로 날라들어오는데 야, 그 걸음 탄력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아마 경주 거리가 1400이 아니라 그때 당시 주문둥이가 한 1800이나 1900에서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를 뜯더라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엄청난 탄력을 보여줬는데 자, 10번 주문둥이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번 여의주나 또는 9번 피렌체. 자, 무슨 뭐 4번 제너럴카, 3번 라운챔버, 5번 네보로스 많은 마필들이 있죠. 뭐 과천타람도 있고요. 많은 마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김준희 의원. 네. 자, 주문둥이와 더불어서 동반 입상을 노려볼 만한 마필이 있다면 어떤 마필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 경주 주문둥이가 과연 충막감으로서 손색이 없는지 자,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지금 우리 메인 추천 경주니까 네.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숨김없이. 네. 자, 한번 풀어주세요.
자, 이번 1900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마라는 것은 경주마의 뭐 기본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기수의 사이즈도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이 선행이라든지 선입, 취입에 대해서 그 패턴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또한 이 조교사나 이 기수들도 이 편성을 대략적으로 어떤 말이 출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조교장에서 만드는 내용 자체가 승부가 걸렸는지 안 걸린지도 대략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경마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야간 경마의 특성상 이번 10일 경주면 이제 나이트 켜져가지고 진짜 오리지널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될 시간이에요. 이제 이번 주가 또 야간 경마 마지막이고, 특히 이제 야간 경마 첫째 주간 7월 달에는 저한테 상당히 역지적인 결과를 안겨준 이 칸의 제국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휴양 갔다 와서 나름대로 이 꼴등을 했어요. 그 2마하고 23마신 차로 말을 걸어가면서 뭐 실격 처리가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야, 이번에는 서행 가니까는 그냥 대가리 올라옵니다. 상당히 이건 코미디죠. 역기적이고. 그래서 이 칸의 제국이 선행 가서 우승하는 것 보고 역시 느낀 거는 야간 경마 때는 역시나 뭐 선행마가 세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선행마의 마술사 한만식 기수의 6번 이 가천타란이 직전에도 사일런트 준한테 선행을 좀 뺏겼습니다. 처음에요. 근데 그냥 바로 이 갈아버리니까, 아, 갈아버렸다는 게 방송용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 1800m 레이스를 그냥 널널하게 대가리까지 올라오는 근성을 좀 발휘를 해줬었는데, 자, 이번에는 상대가 없어요. 그냥 가천타단이 무조건 선행을 가는 거고, 또한 선행을 갔었을 때 이제 과연 1900을 버틸 수 있느냐 없냐 이게 문제인데, 자, 야간경마의 특성상 이 선행마가 강하다라면 70%는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벤트킨하고 병합훈련을 하면서 나름 또 이번 1900m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왔을 경우를 대비를 한다면 하마식 기술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 그래서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군전을 좀 무신을 하고 야간 경매 특성상 이 10번 주문동의 취임마 쪽보다는 6번 가천따란 쪽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면서 배당을 좀 노려볼 계획이니까 재미난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11경주가 1900m 장거리 레이스에 과천타란이 단독 선행이면 재밌죠. 저도 무조건 과천타란 노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1번 여의주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3번 라운챔버 있고요. 여기에 8번 챌린지 비전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선행 경합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죠. 뭐 줄서기가 된다라면은 한 줄로 서서 그냥 땡땡부터 끝날 수 있는 거리까지도 그려집니다만, 자, 이건 선행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편성이에요. 자, 결과적으로는 요번 경주는 선행 마필들보다는 그래도 뒤에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10번 주문등이나 또는 9번 피렌체 뭐 요런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거기에 4번 제너럴까지 뭐 가세를 한다라면 더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아마 이 11 경주가 선행 마필들 중에서 선행 경합 후에 살아날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면 1번 여의주 한 마리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자, 케이스 좋고요. 또 오경환 기수의 이 1번 여의주는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으로 따라가도 되는 그 전개의 자유로움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두권 경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1번 여의주가 살아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뭐 기타 선행마다 싹 잘라버리고 10번 주문동이에 자 9번 피렌체 그리고 4번 제너럴카 여기에 1번 여의주 요 정도만 안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간추리고 추진다면은 마필 체격이 좀 왜소하죠. 410kg 간 넘어가는 아주 작은 마체의 4번 제너럴카 요 마필은 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마필이 워낙 얇기 때문에 장거리하고는 좀 맞지가 않죠. 그러면 4번 잘라내면은 결국에는 10번 주문동에 놓고 9번 때리고 1번 맞춰주면 되는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11경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자, 우리 김준희 의원이 추천드렸던 6번 과천타란까지는 우리가 방어권으로 안고 가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0번 9번 때려놓고 힘 놓고 1번 그리고 6번 이 두 마필만 방어마권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 국산 4분 1400m 별정 경주.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데요. 자, 마지막 경주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우리 김준희 의원의 A급 승부 들어보겠습니다.
자, 10일 경주입니다. 자, 토요일 날에 또 배팅 강도 좀 시원하게 올려서 붙어보는 자, A급 승부처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자,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한판입니다. 사실 이제 야간 경마에 지금 5주 차가 아주 순식간에 그냥 5주가 휙 딱 지나가고 말았는데 나름대로 뭐 배당을 잡아드렸던 기억도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는 1-3 차기 결과가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 우리의 이 갈리마들 이 야간 경마를 통해서 상당한 많은 입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도 러비누바란지 강한 여신 빅토리 배롱이 우공이산 이런 이 비인기 세력의 이 배당마들을 우리가 전부 다 승부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 흉막감 선정에 좀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자 1-3차기 결과가 너무나 많이 아까웠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지나간 이야기는 뭐 물이 흘러간 거고요. 자 이제는 물이 흘러내릴 우리의 앞날을 갖다가 일찌감치 한번 준비를 잘 해봐야 되는데 자 이번 1400m 레이스도요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나름대로 뭐 지금까지 보여준 저력과 능력 면에서는 이 순군전에 이 탐나파워 거기에 또 이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는 메이커밴 아마 이상혁 기수와 문세영 기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일날 배당판에서 좀 빵꾸가 날 겁니다. 하지만 4번도 순군전이라서 좀 불안한 면이 있고 특히 이제 메이커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취입으로 4차권까지밖에 못 올라오는 좀 수모를 겪었는데 또다시 야간 경매 특성상 선행마가 강하면 강했지 취입마가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5번 또 메이커번이 맨 후미권에서 놀다가 취입이 실패가 되면 이번 판때기는 또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1400에서는 자 저배당보다는 중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 나오기만을 좀 기다리고 기다렸던 특급 A급 갈리마 거기에 또 비인기마가 입상권 한자리 하는 순간에는 토요일 날에 뭐 최고 배당까지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12경주 토요일 날 경마는 무조건 터진다. 터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함이 필요한 거고 또한 이렇게 터지는 혼전에서는 진짜 미련 없이 한번 해봐야죠. 이런 게 바로 제대로 적중이 잘 나왔을 때 진정한 또 항구라가 될 수 있는 거고 대박을 낼 수 있는 좀 찬스가 온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마무리를 잘 지으면 토요일 날 후반부 종지부는 충분히 잘 찍고 팬들 여러분들이 좀 잊지 못할 야간 경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12경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저배당으로 쉽게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터지는 혼전 레이스 이럴 때는 가감하게 배당을 한번 노려봐야 된다. 파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예상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도 많고요. 또 혼전도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그 토요일 경마가 되겠죠. 야간 경마를 마무리짓는 토요일 경마 자, 첫 번째 시간에서 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또 일요일 경마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경마 자 대박 오는 경마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고요. 또 그 준비한 결과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도요 모두 다 건승하시고 또 행복한 토요일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